먹어봐, 씨. 예, 저는 지금 퇴근을 하는 중입니다. 토요일날. 자, 오늘은 토요일. 자, 미리 한번 켜봤는데, 아, 무거워서 굳이 이걸 켤 이유가 없다. 아씨, 괜히 켰다. 앞에. 내 얼굴은 의미가 없잖아. 배고파. 아, 우리 먹을까? 진짜 먹고 갈까? 가서 먹을까? 가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. 자, 대표 현장은 이런 걸 다 적고 가야 됩니다. 자, 허분이 옆에 있는 건, 네, 허분은 주말 동안 이틀 동안 광합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이죠. 미닫이 문을 닫습니다. 소방법상 복도를 열어주고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자, 여기 잘 보시면 이 대리석이 사실 복도의 일부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자, 여기 상담실이죠. 여기 힘을 딱 준 겁니다. 보이십니까? 의사면허증과 치과의사면허증이. 자, 컴퓨터도 다 꺼야 되고요. 직원들은 이미 2시간 전에 다 퇴근을 했지만 저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 이제 퇴근을 한다는 거죠. 아, 진짜 배도 졸라 고파요. 아, 간만에 3인분 상가 아파트 떡볶이집으로 갈까요? 그리고 우버청소기 전원도 직접 손으로 다 꺼줘야 됩니다. 하나는 영어로 쓰이고 하나는 한국말로 꺼집니다. 아, 이건 다 한국말인데 영어네요. 하지만 로봇 청소기가 3개라는 거죠. 하나는 또 어디 갔나요? 이거 보통 시작한 데에서 멈추기 때문에 여기 있죠. 잘 보시면, 자, 전원이 꺼집니다 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. 전원이 꺼집니다. 그쵸. 5년간 일요일을 제외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이걸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대모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미닫이 문을 닫습니다. 대기실을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해서 복도에 대리석을 깔고 복도를 전용했기 때문에 퇴근할 때는 이렇게, 여러분 개업할 때는 소방법이란 게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건물에 이것도 다 인테리어의 아이디어라는 거죠. 다 문을 닫고요. 자, 제가 보이죠. 아, 배고파. 진짜 뭐 먹을까. 아, 자, 연극이 끝나고 난 뒤처럼 진료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진료실은 꽤 우울합니다. 하지만 여기는 부원장실. 저희 이제 부원장실, 교정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이제 교정 기구들이 있죠. 예. 예, 여기 있어요. 여기 이거 평생 빼 있습니다. 나름 또 치과가 또 브이로그가 되네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소독실. 여기 이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방이죠. 왜냐면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펭수는 왜 또 이렇게 올린 걸까요? 자, 여기 지금 수지, 뭐 기용 예지. 예지쌤과 수지쌤 우리 병원에서 제일 지금, 예, 문제아들이죠. 예, 아주 그냥 신났죠. 이 사물함에 이렇게 자기 이름 쓴 것만 봐도, 예,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치과의 기계실입니다. 이, 여기 아래 컴프레서라고 해서 공기를 압축시켜주는, 이게 오프로 되어 있는지 기압은 0으로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퇴근해야 됩니다. 직원들이 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뎀이 여기 있죠. 모뎀은 뭐 항상 돌아가니까. 예. 그리고 직원들이 아직 건조기, 예, 치과 그 환자분들 머리 위에 개고 이런 공포 같은 거, 이거 지금 멸균기 돌리고 있죠. 예, 다 확인을 하고, 기계실 오프까지 확인을 하면 저는 이제 나가는 겁니다. 이쪽으로 나가면 영양제 3개 있고, 거기 보시면, 오늘 일요일이라서 토요일이라서 조금 더 전원 확인을 하고, 여기 보시면 이렇게 JDT 캡스,
이제 지문으로 하면 경비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.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제 그러면 이제 소방법상 도로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죠. 저희 학원에는 주로 이렇게 뭐 수학학원과 공부학원이 있습니다. 재밌죠? 공부는 내가 제일 잘했는데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저는 화장실 불도 제가 다 끄고 갑니다. 보통은 어차피 제가 일하는 건물이라 다 전기 아끼지 않은 거죠. 이것도 건물주가 이런 거 좀 알아줘야 되는데 3층, 2층 다 끄고 퇴근하는 거죠 내가. 화장실 전원도. 네. 그리고 이제 2층에서 탑니다. 저는 페레이라가 아데사냐가 이겨 3차전 하기를 라방 시간 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제가 라방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병원 진료가 메인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은 정확히 시간 고정 시간을 시키지만 돈이 안 되는 일에는 제가 하고 싶을 때 여유가 있을 때 합니다. 죄송하지만 유튜브 방송으로 한 달에 한 1,000만 원 정도 벌면 제가 그때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시간을 고정했다가 저의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. 여기 다 이렇게 광고를 다 붙여놨죠. 심지어 지하차장 전원도 제가 다 끄고 갑니다. 토요일 날은 지금 뭐 주중도 그렇지만 토요일도 다 거의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여기 있고 오늘은 이말년의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. 토요일날은 유튜버 이말년도 쉽니다. 아씨 나만 힘들어.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해 이 건물에서. 아씨 아 집에 와서 밥을 먹을까. 아씨 자 이제 있고 엘리베이터 타서 끊어진 건데 다시 돌아왔을 겁니다. 이말년 침착맨 스튜디오가 저랑 건물 같은 층에 있거든요. 이말년 차도 그래서 종종 봅니다. 이것도 제가 유튜브 라방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. 화질이 별로 안 좋나요? 이게 나름 LTE인데.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제가 건물주면 참 좋겠죠. 건물주가 아닙니다 제가.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위로 올려볼까요? 이렇게 좋습니다. 메가포르네 감사합니다. 한 끼에요. 한 끼에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죠. 네, 저는 한 끼에 한 3-4천원도 감사히 먹습니다. 네, 먹는데 별로 이렇게 그게 없는 사람이라. 구독자 수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도네이션이 막 들어오고 그래도 월천 벌죠. 아무튼 제 데일리 작심이한테 죄송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고정 시간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돈을 쓰니까요. 건물주가 별로 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.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